이사집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겨우 한 달하고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있었죠. 삼표산업 토사붕괴사고 무려 5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네, 산업재해로 인해서 고용노동부가 밝힌 것에 의한 사망자가 지난해에 약 882명 정도입니다.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사망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굉장히 귀한 아버지이고 또 누군가의 굉장히 소중한 자식이었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연이은 산업 현장 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한민국은 산재 사망률 최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뭔지 이병훈 노무사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네. 제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래야 책임을 묻겠다. 안 변호사님, 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 법이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고 중대산업재해는 산업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네. 말을 하는 거고 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두 가지 뭐 어떤 경우든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네. 사망이 아니라 일정수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추락, 뭐 낙하 이런 것처럼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등의 유해 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그 책임자를 어떤 형사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넓힌 것도 있고요. 네. 시민들이 제조물이나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재해에 대해서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책임지는 공무원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라 이런 이야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좀 넘었습니다.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지금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관리 감독자들이 확인해서 그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근로자한테 확인을 시키고 이랬을 때 다시 또 작업을 재개하고. 부분 관련해서 이런 근로자분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특수공장이 시작이 되면은 특별안전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안전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일 아침 체조를 하면서 위험공정이랄지 위험자금조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 있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다 전파를 합니다. 알면 이게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잘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이 시스템화한 이런 관리 체계를 정립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의 그 안전을 위한 교육, 현장 안전 점검, 안전 회의 이런 부분들이 다 요 안에 들어가 들어가고 현장을 관리하는데 그냥 주먹 구구식이 아니고 이 안전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이 좀 선택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안전이 필수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다. 다치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직원들과 근로자들, 모든 종사자들이 다 같이 안전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듯 보이는데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요. 중대재해 TF팀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 관련 대기업들 뭐 새롭게 ESO라고 해서 안전보건 총괄 대표를 선임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거든요.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정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CSO 네. 그러니까 안전보건 총괄 대표가 경영자의 질 책임을 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예, 현재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하고 있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점에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광주시의 전체 사업장이 한 12만여 곳 정도 되거든요. 예.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1,500여 곳. 그러면 이제 전체의 한 1% 정도.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런 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약 재해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중 한 35%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 법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점차 안전 쪽에 더 중요하게 되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원조이자 또 산업재해 사망 감축의 선진 사례로 알려진 영국의 기업 과실 치사법. 영국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영국 정부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안전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질 경우 회사 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집니다. 8년 전 노동자 2명이 작업 중에 떨어져 숨졌는데 회사 대표는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벌금 19억 원을 물었습니다. 처벌은 강력하지만 안전수칙은 기업 스스로 정합니다. 기업들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되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They're the ones creating the risks. Why should government have to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telling them how to manage those risks? They know their people, they know their environment, they know their equipment far better than HSE or government could ever understand it.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은 유사해요. 그런데 보니까
CEO, 그러니까 경영자에 대한 책임도 묻고 벌금도 부과를 하네요. 굉장히 예, 엄중하네요. 예. 그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경영자가 예.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원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면 예.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처벌한다가 네. 아니라 네.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지 아, 네, 네. 사고 자체가 처벌,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지난달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뭔지 화면으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법의 미비점을 보호하고 또 법에 빠져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것을 전면 적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가 돼 있는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경영 책임자의 책임 물을 수 있냐와 관련해서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려고 했고요.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무원 처벌 규정이 아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처벌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법이 잘 작동돼서 사고가 나서 처벌받는 기업보다는 실제로 그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산재 시민재해가 50% 뭐 60%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네. 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이지 네.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업주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동자나 시민분도 마찬가지고 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투자라는 어떤 개념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라는 목적이라는 거, 노동자와 기업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예방 방법, 예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병훈 노무사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시사집 배송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저는 첫인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공배달앱도 처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안전을 위한 투자다라고 하는 그런 첫인상을 꼭 가져주셨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였어요. 안전을 네. 위한 투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적용 여부나 처벌 수위 이런 걸 걱정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우리 근로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호해 줄 수 있나 이런 맞아요. 고민을 먼저 선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대응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PCR 그 검사 대신에 신속 항원 검사가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방역구안이 되는 엄중한 시기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 임신부, 12세 미만, 아동 등 19만 4천여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 한 상자씩을 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급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물량이 오는 만큼씩 이제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광주시가 먼저 약속한 만큼 코로나 초기 마스크처럼 혼선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앞방까지 직접 또 배송해드릴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